그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는 건전성을 아주 신앙처럼 이야기를 하셔요. 네. 그럼 실제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재정이 지금 건전하지 않잖아요. 건전하게 운영도 안 해놓고 마치 뭐 잘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 장관들 다 똑같은 이야기들만 하고 계셔요. 답변을 그게 뭐 예측이 어렵다.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기업 실적이 나빠서 나빠지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못했으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앞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적자였어요. 작년에는 경제성장률 1.4%,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팬데믹 때 빼면 제외하면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 2.6% 정도 성장 예상을 하면서 잘한 것처럼들 말씀들 하셔요. 기저효과 때문도 있는 거고 누적 성장률로 보면 형편없는 성적이에요. 이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요. 나는 뭐 증세냐 감세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적시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도 어렵다고 지금 장관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내수도 부진하잖아요.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리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 기여분이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0. 아니, 기업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우면 정부가 기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재정 정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세 정책을 남발을 해버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법을 개정 3조 감세 정책이에요. 2년간 누적 감세액이 지금 거의 한 146조쯤 돼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나라 곳간이 거덜나게 생겼어요. 작년에 56조 4천억 세수 펑크 있었고 올해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5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9조 1천억 감소를 했죠. 이건 맞죠? 네. 진도율은 41%. 작년보다 5.5% 떨어진 거 이것도 맞죠? 네. 지금 국회 예정처 보고에 의하면은 국세 수입 전망이 361조쯤 되는데 예산 대비 6조 원 정도 세수 결산이 예상이 되어요. 그런데 더 염려스러운 것은 진도율 흐름이 2014년, 14년도와 지금 진도율이 비슷해요. 이때 한 9조 정도 결손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세수 결손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장관, 이건 좀, 예측을 좀 해보셨나요? 현재의 진도율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안에서 뭐그 부분은 네, 예측을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에 예산 집행 한70% 정도 예산 집행을 할 계획인가요? 그건 이제 저희가 조기 집행, 그러니까 신속 초기 집행이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 그게 70%고, 전체 전체로 보면 한55% 정도. 55% 정도 되는 네네, 건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 55% 했나요? 55% 정도, 55% 더된것 아니, 같던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원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율을 65%로 네, 잡았었잖아요. 그건 이제 전, 그랬나요? 네, 전체, 그건 전체 저희가 재정 지출이 아니고요. 그중에 저희가 재량 지출 같이 가능한 부분들, 한 절반 정도 수준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재정 부족 예상되죠. 그건 분명하죠. 글쎄요, 그, 뭐, 재정 부족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정 운영에 주름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저기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자꾸 뭐 뭡니까?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면서 과도한 상속 증여세율을 이야기하고, 밸류업을 잘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통령실의 정책실장도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보입시다. 상속세하고 소득세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고 상속세가 낮으면 소득세가 높잖아요. 이게 각각 볼 일이 아니잖아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율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특정한 세금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거고 소득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내는 거예요. 상속세를 잘못 줄여놓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세정의 맞습니까?